자, 스마트 원래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다 이제 스마트 월렛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마트 월렛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스마트 월렛 나오는데 언어 지원이 먼저 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국어 선택을 하고 다음 단계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이용약관 동의하고 지갑 만들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고서 지갑 만들기 여기까지 클릭하면은 요 화면이 뜰 건데, 자, 그러면은 요 화면이 떴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그 백업 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이 핸드폰을 잊어버리거나 했을 때 고장 났을 때 다른 핸드폰에서 지갑 가져오게 하려면 요 니모닉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 복구 문구 이거를 내가 꼭 확인해라 그 얘기예요. 얘를 먼저 터치를 하십니다. 얘를 터치를 하고서 하면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장 내용 저장 누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잘 보이시나요? 자, 요런 식으로 백업 문구가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밑에 보면은 문구를 보려면 길게 누르세요. 이렇게 요걸 꾹 누르면은 요 시계가 카운팅이 되면서 잠깐 보여요. 그때 보일 때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놓거나 노트에 적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요 숫자 12개를 잘 가지고 계시면은 핸드폰을 잊어버리더라도 또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적어 놓는 걸로 하십니다. 잘 보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글씨를 맞추면 되는데 1번부터 세로로 되어 있어요. 1번부터 1, 2, 3, 4, 5, 6이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세로 숫자를 먼저 누르셔야 이거를 순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추고 다음 누르면은 성공했다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갑이 이제 완성이 됐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보안을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6자리 숫자로 이제 핀번호를 설정을 합니다. 그거는 요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누르고 그럼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여기 두 번째 보안이라고 있잖아요. 보안을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핀번호 요걸 키고 6자리 숫자를 누르고 확인하라고 한번더 누르라고 할 거예요. 또한번 누르고 그러면은 지갑이 모두 완성이 돼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럼 요 스마트 월렛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스마트 코인이 있으셔야 돼요. 3,050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 4,000개 정도 넣어놓으시면 좀 쓰기가 편하시겠죠. 코인 가격은 현재 한 7원에서 10원 사이 정도 하니까 넉넉하게 사서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월렛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